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을 결정하고 추석 전 타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금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새로 출범한 현대차 노조 집행부가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 금속노조가 결정한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을 그대로 들고 나왔지만 경제성장 전망이 마이너스로 바뀐 만큼 실제 합의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별도 요구안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만큼 전기차 전용 공장 건립과 여기서 일할 직원들의 직무 전환 교육, 시니어 촉탁 처우 개선, 국내 공장 생산량 유지와 해외 추가 생산 물량 국내 전환 등 고용 안전 방안, 그리고 부품사 상생 방안 등입니다. 미래, 변화, 생존, 공존. 그래서 현재의 고용을 지켜내고 미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우리 오븐의 포커스예요. 현대차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난 뒤인 다음 달 13일 회사와 상견례를 갖고 협상에 들어가 추석 전에 타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대차 노사의 교섭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임금 협상이라도 휴가 전에 타결하자며 회사가 제시안을 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중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지금 노사 상생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